이제 저희가 요번에 타이틀로 잡은 게 CKP, 그러니까 GK 스낙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GK 스낙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도 같이 우리 세미나 좀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죠. 네. 주로 이쪽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서 시은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오늘 세미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K 스나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자세히라는 거는 물론 이제 코드레벨에서 자세히 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과연 이 GK 스나크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걸 좀 이론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조금 더 GK 스나크 혹은 GKP에 대해서 쉽게, 너무 이제 진입점벽이 높기 때문에 그 진입점벽을 좀 낮춰드리고자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1부랑 2부로 나뉘어서 제작이 될 거고요. 1부는 GKP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거고, 2부는 앞에서 봤었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실제 GK 스나크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구성해봐야겠다,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한 장의 슬라이드 때문이었고요. 이 슬라이드는 UC 버클리의 그 블록체인 랩에 있는 허드 우가 발표한 라이저브 스나크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제가 그 영상, 스나크를 공부하다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GK 스나크를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K가 컴플렉시티 시오리와 크립토그래피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크립토그래피가 GK에 쓰인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크립토그래피와 연관이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 여기 보시면 컴플렉시티 시오리가 여기 들어가요. 과연 컴플렉시티 시오리가 뭐고 왜 이게 GK를 구성하는데 쓰이지? 라는 이제 의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1부에 설명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1930년대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과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 계산 가능한 기계와 계산 가능한 함수를 정의를 하면서, 이제 계산 가능한 함수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도 정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는 컴퓨터가, 이게 이제 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1930년대고요. 컴플렉시티 시오리가 1970년대 정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MP-Proof, IPS, GK가 이제 1980년대 얘기거든요. 아, 저맨 위에 있는 게. 저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1980년대.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걸 어따 써? 이러고 있다가 이제 GK 스나크라는 거에서 처음으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에서 쓰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탁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계산 가능한 기계와 계산 가능한 함수를 정의를 했고, 계산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들은 계산은 가능하지 않은데 답을 알고 있다면 검증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이거를 가지고, 아, 그럼 계산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검증이 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계산 가능한 쪽과 검증만 가능한 쪽두 개로 나누어서 검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이제 프로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 그게 MP 프로프 시스템이 됐는데, 사실은 MP 프로프 시스템에서는 이 계산 가능한 존재를 너무 많은 계산 가능한 존재에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가능한 존재, 즉 이제 프로버라고 하는데, 이 프로버가 악의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근데 프로버가 악의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인터랙션과 랜덤리스라는 두 가지 요소를 넣어서 IPS, 인터랙티브 프로프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인터랙티브 프로프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프로버가 아까 이제 계산이 가능해 해를 찾을 수 있는 존재인 프로버가 검증만 할수 있는 존재인 베리파이어라고 정의를 했는데, 베리파이어에게 이 어사인먼트를 던지는 과정에서 프로버의 정보가 너무 많이 베리파이어에게 노출이 될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인식이 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던지기는 던지는데
아주 최소한의 증거만 던지는 시스템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1A 펑션이라는 크립토그래픽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됐고, 그게 이제 GKP,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제 다들 얘기하고 있는 GKP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기 빨간색으로 줄이 쳐진 여기 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6년에 앨런 튜링이 사실은 저 이제 필베르트의 열 번째 문제라고 하는데, 모든 수학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일반적 알고리즘이 있는가? 그런 알고리즘이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문제. 죄송합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실제 기계가 아닌 추상적인 수학 개념의 오토마타를 등장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튜링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이거였어요. 계산 가능한 기계가 알고리즘으로 정의가 돼야지 우리가 계산 가능한 것과 계산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어떤 함수의 값이 순수한 기계적 과정을 통해 계산이 되면 그 함수가 계산 가능한 함수로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키에서 보니까 그림이 너무 좋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순수한 기계적 과정, 우리가 이제 흔히 결정론적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입력값이 있고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알고리즘 쭉 따라가면 결과가 하나로 나와요. 어떤 입력값, 동일한 입력값이 있으면 손이 떨리네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게 이제 결정론적 알고리즘인데, 이 결정론적 알고리즘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비결정론적 알고리즘이에요. 보시면 입력값이 하나인데요, 출력값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입력값이 하나인데 동일한 과정을 거쳐도, 일단 동일한 과정이 이 함수 자체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입력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게 돼서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그림인 거죠? 네,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게 레이저 포인트는 화면에 똑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결정론적 알고리즘이 왼쪽이고, 그 비결정론적 알고리즘이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뒤에도 많이 나올 거라서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럼 과연 GKP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계산 가능한 문제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로 정의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을 써야만 풀리는 문제들은 컴퓨터가 지금 현존하는 물리적 튜링 머신, CPU, 전용 복잡형 ASIC 같은 거 다 현존하는 모든 계산 장치가 디터미니스틱한 과정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넌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튜링 머신의 그 개념의 정의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NP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넌디터미니스틱한 문제를, 넌디터미니스틱한 머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NP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얘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오긴 할 텐데 뒤에까지 먼저 말씀드릴까요? 뒤에까지 먼저 볼까요? 네. 오케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NP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저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저기 점들이 있는데, 저 점들이 다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개의 도시를 모두 방문하고 돌아오는 최단구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려면요, 저 N개를 N개 처음 시작점부터 어떤 거가 될지 모르고요, 일단 시작점의 가능성 그 경우의 수도 N개가 되고, 그 N개에서 다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1개가 되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로의 수가 n 팩토리얼이 되거든요. 저거의 시간 복잡도가 5의 n 팩토리얼이 되고, 실제로 저게 이제 n이 100만 넘어가도 컴퓨터가 연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컴퓨터로는 저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나 솔버블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커지는 거구나. 엄청 큰 문제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넌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 보시면 저게 다 경우의 수인 거예요. 오른쪽 거요? 네, 오른쪽 이제 알고리즘 보시면 N개의 도시를 모두 방문하고 돌아오는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거에서 이 모든 N개의 가능성을 다 봐서 그 중에 어떤 거, 그 중에
최단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연산이 아닌데, 만약에 N개, 질문을 바꿔볼게요. N개의 도시를 모두 방문하고 시작 도시로 돌아오는 경로의 거리가 K보다 짧은 경로가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로 바꾸면요. 이건 Yes or No question으로 바뀌거든요. 네. 만약에 해를 알고 있다면, 해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과정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넌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은 굉장히 경우의 수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한 개를 보면, 한 개 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거 하나로서, 하나로는 결정론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넌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으로 해를 구할 수는 없으나, 해를 알고 있으면 디터미니스틱한 과정을 통해서 맞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NPT. 네.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해는 못 찾는데 검증은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증명자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 못 찾는 사람한테 검증만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블록체인에 넣으면 채굴자가 네.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를 네. A부터 Z까지 그 사람이 검증한 수식을 다 보지 않아도 네. Yes or No로만 채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대로 맞아요. 검증은 했으니 네, 맞아요. 믿고 그게 저장을 하면 그렇습니다. Yes만 저장하면 되네. 만약 그, Yes와 해시값 정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 안 하면은 그 이걸 안 하면은 검증자가 검증한 걸 다 적어야 돼요 블록에다가. 그렇죠. 그 마이너가 했던 작업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야죠. 참. 아, 간만이라도 트랜지션들 하나씩 다 열어서. 근데 그건 CPU 연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블록이 근데 블록 크기는 블록에 쓰이는 것도 줄어들어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스 값을 찾는 게 마이너들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노스 값을 찾는 것은 비결정적일 거예요. 계속 트라이를 해서 찾아야 되는. 그건 결정적이죠. 아, 그게 결정적인가? 그건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검증자는 그 노스만 넣어보면 그 해가 맞는지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증명을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제가 그 올바른 노스를 찾았다 라고 하는 건 한 번에 검증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노스 찾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 IP프라고 그러면 이런 애들은 거의 거글로 생각하면 좀 복잡한 애들. 그럼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은 저렇게 Yes나 No로 떨어질 수 있는 걸 디시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저걸 찾기는 어렵지만 누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 답을 주면은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맞네 틀리네 딱 그거는 바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채굴자의 작업 증명을 다 검토하지 않고 힌트를 가지고서는 금방 틀 수 있겠네요.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제 사실 채굴도 NP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 NP 문제긴 하겠다. 근데 P 문제, 그러니까 NP 문제와 P 문제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폴리노미널 타임 안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P 문제라고 P라고 부르는데 그 P 안에 속하는 에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NP 문제고 NP 문제를 보고 이제 암호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NP 문제는 결정론적 튜링 머신이 장시간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어요. 나 솔버블이에요. 풀 수는 없는데 만약에 해가 제시된다면 해가 해당 문제를 충족시키는지는 금방 장시간 내에 검증이 가능한 문제고 이 말이 사실 밑에 말이 더 맞는 말이긴 하거든. 사전적 정의로는 밑에 말이 더 맞아요.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 넌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이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얘가 요거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NP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실제로 NP 프롭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NP 프로블럼, NP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에 그냥 현존하는 계산 연산 장치가 답을 찾을 수는 없으나 검증이 가능한 문제.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단점, MP 프로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존재하는 IPS가 등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된 이 언바운디드 프로버 P라는 존재가 가정이 되거든요. 저 언바운디드 프로버 P는요, 연산력에 바운드가 없어요. 즉, 연산력이 무한하다고 가정을 해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P는 약자 컴퓨터. 그러니까 아무튼 무한정으로 하는 거죠. 네. 가정을. 얘는 가정을 모든 연산을 다 네.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다라고. 얘는 찾을 수 있는 존재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리타임 베리파이어 V는 디터미니스틱 튜링이기 때문에 얘가 제시한 답이 맞는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NP 문제를 얘네한테 딱 줍니다. 프로버하고 베리파이어한테 줘요. 그러면 프로버는 non-deterministic한 알고리즘을 딱 돌려요. 네. 어? 답이 어? 딱 나오네? 그쵸. 그래서 답을요 얘한테 줘요. 베리파이어한테. 베리파이어는 답을 받고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을 돌려서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 맞구나 아니구나 라고 이제 설명 답을 해줄 수가 있게 돼. 아 너 진짜 그거 알고 있는 거 맞구나. 아닌데 너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만 가능해요 얘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MP 프로 시스템인데 왼쪽에는 전기를 되게 많이 계산을 많이 할 거고 네, 오른쪽에는 많이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겠네. 그렇죠. 네. 계산 조금만 해도 되겠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하게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 설명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 보면요 검증자의 역할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넌디터미니스틱한 튜링 머신은 그냥 얘가 딱 던졌을 때 아니야 맞다만 판단하는 존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증자의 역할을 거의 제거했다고 봐도 되고 그래서 언바운디드 프로버의 역할을 너무 이렇게 크게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언바운디드 프로버 P라는 존재가 네.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그럼 얘가 너무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이제 가정이 됐기 때문에 얘가 악의적이라면 이라는 이제 문제가 문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IPS 중에서 아서 멀린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아서 멀린이 뭐냐면 아더왕이시죠. 아더왕에 나오는 뭐 되게 마법사 같은 존재가 멀린이래요. 근데 그 아더왕, 그러니까 선한 존재, 베리파이어를 선한 존재로 본 거예요. 아더왕과 약간 악의 그런 뭐 힘을 가진 이런 존재로 대표되는 멀린을 해서 아서멀린 프로토콜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따온 건데 실제로 이 언바운디드 프로버와 플리타임 베리파이어를 되게 명확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보여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건 이제 상상 속에 수학적으로만 등장합니다. 맞아요. 이건 완전히 수학적으로. 저런 애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GK 스나크 혹은 GKP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저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문점은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라는 개념이요. 네. 설명하는 데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라는 건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유가 저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MP 프로브 시스템의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는 IPS의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와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건 또 PCP에서의 컴플리트니스, 사운드니스와는 또 다르고 GK 스나크에서의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와 또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는 요거를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인데 첫째,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두 번째, 증명자가 어떤 종류의 계산기계인가? 세 번째, 검증자가 어떤 종류의 계산기계인가? 요 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세 문제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에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 컴플리트니스라는 건요. 이 언바운디드 프로버가 만약에 이제 올바른 답을 알고 있다면 저 베리파이어는 100%로 얘가 하는 거는 검증밖에 없고 네. 디터미니스틱한 이미 해를 찾아서 줬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 돌리면 예스 오어 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맞는 답을 줬으면 얘는 100%의 확률로 맞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이제 컴플리트니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저 언바운디드 프로버가 틀린 답을 줬어요. 틀린 답을 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노가 나오겠죠? 노가 100%로 나오고요. 왜냐면 쟤는 디터미니스틱 튜링이기 때문에 노가 100%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운드니스도 100%가 됩니다. 컴플리트니스는 옳은 답을 옳다고 판단할 확률이거든요. 그리고 사운드니스는 틀린 답을 줬을 때 틀리다고 판단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언바운디드 프로버와 디터미니스틱 튜링 사이에서의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는 100%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IPS에 가면 의도적으로 사운드니스 에러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뒤에 이제 설명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돼서 한번 네,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MP 프로프 시스템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거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검증자의 역할이 너무 없었죠. 증명자한테 과도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증명자에 의해서 페이크 프로프 생성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증명자의 말에 회의적인 검증자를 도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심이 많은 검증자. 예. 근데 의심이 많은 검증 컴퓨터를 어떻게 구현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결정론적은 하나 딱 하면은 나오잖아요. 100%로 나오잖아요. 그 답이 맞는지 아닌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얘가 답을 찾을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결정론적 튜링 머신의 답은. 그런데 이걸요 확률론적 튜링 머신으로 해서 답이 맞더라도요 어떤 경우 얘가 확률론적으로 튕겨내요 그 답을. 그래서 회의적인 검증자라는 말을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라는 걸 이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의 MP 프로프 시스템 한 번 던지면 끝이잖아요. 얘는 yes or no면 대답하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얘가 던지면 얘가 받아서 이거 해봐 던지고 다시 얘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그러니까 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인터랙션 과정을 집어넣고, 그걸 위해서 이제 랜덤니스를 부여하게 됐는데, 이 두 개를 가지면 이제 인터랙티브 프로프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래 저런 걸 했어 근데 어떻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랜덤니스가 없으면은 네. 짜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랜덤니스가 없으면 짜고 칠 수 있고, 일단 확률 뭐지? 증명자의 말에 검증자는 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랜덤니스를 생성해서 자 랜덤 갖출게 던져 해봐 다시 요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 악의적인 증명자에 의해서 페이크 프로프를 생성이 가능하다는 게 네. 우리가 증명자를 무한한 네. 연산 능력을 가진 존재로 했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검증자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스 네. 너만 나오니까 네. 틀린 게 와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론적 그 함수에서는 예스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문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박수. 네. 이렇게 몇 번을 더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내용은 이제 GKP까지 가는 내용이 네 번 정도가 남아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부에는 실제로 엄청 많군요. 네, 이거 올해 내내 아마 일주일에 하나씩, 네.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씩입니다. 근데 그림이 있고 설명이니까 재밌다. 좋네요. 내가 진짜 이해한다. 이걸 내가 책으로 읽었으면 이해를. 아, 요거를 아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라. 네네. 네. 녹화하면서 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말 잘못한 것 같은데 POW는 NP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익스플레이션이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NP 하드나 컴플리트 문제는 아니고 뭐 그렇죠. 네. NP 문제.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무튼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답을 내는 촬영 중이야. 촬영 중이에요. 지금 아 이거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인덕션 내용이 좀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결국 서킷으로 가는 게 인덕션 네. 그 패스트 그레이티가 네.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내용 오류가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집. 네. 그냥 자유롭게 어차피 이거 짤 거 내가 제가 나중에 편집할게요. 인사. 네. 지금까지 급 인사 급 마무리.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GSR글래스의 박신님, 네, 세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